하늘맞이 무속대왕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구시나 고사나 치성이나 어떤 과정을 어떤 형식의 형태를 구시나 치성이나 고사를 하더라도 기본은 경문이라는 것이 짧든 길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아니면은 한마디를 하든 한 대목을 하든 두 가지를 하든 경문이라는 거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자 여러분들을 남으라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보살님들이 제가 경문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문의 뜻도 내용도 아니면 이 경문의 전체 외우는 것도 잘 못해요. 이 보살님들은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관심이 없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다만 이 경문을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굿속에서 하시는 이 법사님들조차도 실적으로 이 경문에 나오는 천계의 잔이 하나이 열리고 지벽어초간의 땅이 열리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그 경문에 경문책을 뒤져보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대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그 잘난 법사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냐고. 아마 대답해 줄 법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물론 전국에 있는 법사님들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을보신경에 태을이 무슨 말이냐, 태상이 누구냐 한번 물어보세요. 모른다니까. 그래도 제 강의를 보신 분들 아니면은 몰라요. 옥추보경에 구천왕은 내성보 천전이 옥추보경에 뭐라고 쓴 말을 짓거렸느냐, 구천왕은 내성보 천이 뭐라고 씹을 했느냐, 아니면은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리가 무슨 내용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성주풀이가 왜 어떤 때 무슨 내용을 하는 거냐 물어보세요. 몰라요. 몰라. 그냥 글씨니까 읽는 거야. 외웠으니까 읽는 거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경문이라는 게 나오게 된 과정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 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무당과 달라요. 우리 무당은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거야. 이 유교에서는 청신이라고 그래요. 신을 청해 모신다고 그래요. 청해. 왜? 유교에서는 지금 우리 신령님들이 조상님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교에서도 저기로 천도해서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청신이라는 게 필요해. 신령님들을 불러 모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보고 있는 구대에서 많은 법사님들이 보살님들이 자기들이 신을 청배한다고 그래. 청배한다고 신을 청배한다고 그래. 청신해서 청해 모신다고 그래요. 신을 청해 모신다는데 여러분들 보살님들이 직접 굿을 떼어보면 오늘 굿상에 들어가서 굿상을 차리기 전에 이미 와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몸에 직금을 주고 직위를 주고 표시를 주고 다 와계시잖아.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 그래서 부정을 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굿판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부정문을 돌리고 법사님이 부정을 치는데 뭔 부정이 나갔다고 생각돼. 여러분들이 부정이 뭐가 나갔다는 생각이 드냐고. 그냥 천상부정이 나가요? 지하부정이 있어? 원가부정이 뭔지를 알아요? 근가부정이 뭔지를 알아요? 대문부정이 있어? 중문부정이 소문? 천상부정, 지하부정, 원가부정, 근가부정, 대문부정, 중문부정, 소문부정, 동방의 정제부정, 남방의 적제부정, 서방의 뭔 부정이서 동방의 청자가 부정이 뭔 부정인자고.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고 요식행이란 말이에요. 요식행이. 그리고 신령님들이 놀고 조상님들이 놀고 선거리는 선거리대로 한양꽃은 한양꽃대로 이북꽃은 이북꽃대로 경상도꾸고 경상도대로 어떤 거리를 다 해도 이 조상님이 왔다 가야 된다고. 조상 이거를 오신이라 오신 조상님이 나와서 노는 거리. 그래서 보통 무당 선생님들이 야 이번에 불사거리 누가 놀 거야? 산거리 누가 놀 거야? 조상 누가 놀 거야? 여러분 천왕 누가 놀 거야? 그러죠? 천왕잡이 누가 놀 거야? 누가 할 거야? 그러죠?
신령님을 모셔서 노는 거야. 내 몸에 실려서 내가 놀아서 모르네 풀어낸단 말이야. 놀고 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송신이라 그래. 송신 신령님을 보낸다. 조상님을 보낸다. 신령님 조상님은 송신이란 절차도 없어도 처절로 가요. 구시 끝나면. 구시 끝나면 간. 아이고 내가 옷 받고 잘 받아. 내가 오늘 간다. 다 그러고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조상 놀 때. 그런데 여기서 다 간다고 그래. 다 간다고. 송신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가 놀다가 말고 간다. 저러 나는 간다. 내가 오늘 잘 받아서 내가 간다. 내가 아이고 내가 잘 받고서 오늘 간다. 다 그러잖아요. 다 간다고 그러지. 여기 남아있는다고 하는 양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동상 뒷전거리라고 표현도 하고 내전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뒷전이라는 거는 이해가 가요. 나는 처음에 이 뒷전이라고 할 때 왜 뒤는 뒤인데 뒤는 뒤인데 이 앞전자를 써서 뒷전이라고 하나. 근데 이 뒷전할 때 뒷전이라는 거는 이 전자가 앞전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게전이에요. 가게. 가게전.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전빵이라고 그랬죠. 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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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한양꽃이나 이북꽃 하시는 분은 전빨 내린다고 들어봤죠. 전빨. 전빨을 내려놓는단 말 들어봤죠. 이 전이라는 말은 전이라는 말이 이게 느리다. 가게를 느리다는 얘기. 느려. 느려놓다. 쭉 벌려놓다. 그래서 뒤에 늘어놓고 벌려놓는 혹시 모르는 혹시 여러분들이 잔치를 벌려도 지나가는 거지도 한술 먹으려고 오고 동네 사람도 한술 먹으려고 오니까 혹시 그렇게 뒤에 여기 국거리에서 여기 조상들이 아니라 여기 조상들이 아니라 여기 혹시 모여있던 이 조상들을 이 조상들을 혹시 남아있을까봐 그래서 이 뒷전을 푼다고 하는데 이때 경문이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한양구대에서는 뒷전풀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건립, 말명, 영산, 수비, 선앙, 동법, 상문이라고 해서 이 순서대로 여기 어떤 경우는 지신이나 맹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는 이 한양구 뒷전풀이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안진거리에서는 안진거리에서 내전풀이라고 보면은 보통 한양구대에서 말하는 영산, 수비, 영산 수비들을 말하는 영산 수비들. 목을 메어 죽은 귀신 가거라. 약을 메어 죽은 귀신 가거라. 자동차 치어 죽은 귀신 가거라. 옌병에 가든 귀신 가거라. 위암에 가든 귀신 가거라. 다리에 떨어 죽은 귀신이라 물에 빠져 죽은 귀신 가거라. 불에 타 죽은 귀신 가거라. 이게 한양구대에서 영산거리에요. 영산 문서에. 불에 타서 화살기 남영산 여영산 도덕연성 부근연성 산에 올라 호영산 들루나래 객사영산 망경창법 물에 빠진 수사들영산 선도침 후도침에 낳고 가고 배고 가고 거적자리 옆에 끼고 해산사발 손에 들고 가든 하탈영산 해산역이 능망령 복망령 배아리 소가리 안질곱질 외다르지 상다르지 귀아리 연병 땜병에 가든 영산 자동차에 치어 가든 영산 호열자에 장지불사 가든 영산 이렇게 영산풀이라 이게 한양구대 영산인데 내전풀이라는 데 보면은 약을 먹고 죽은 귀신 가거라 목을 매 죽은 귀신 가거라 자동차 치어 죽은 귀신 가거라 폭탄 맞아 죽은 귀신 가거라 여러분들이 이 뒷전풀이 경문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너무 어렵게 없어. 그냥 동네 방네에서 어떻게든 어떤 사연으로 죽어서 혹시 길거리에 떠도는 귀신이 있다. 그럼 그 귀신들 여러분들 있는 나오는데 리뷰를 씹어내면서 그냥 잘 가라고 하면 돼. 상은 차려놨으니까. 상은 차려놔서 처먹을 양만 처먹고 잡수실 양만 잡수시고 알아서 가요. 뒷전풀이 경문 안 했다고 뒷전 귀신이 처지는 일이 없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또 여기에 궁금하신 거나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실 분들은 막 쏘세요. 저는 얼마든지 그 화살 맞아가지고 화살바지가 돼서 여러분 앞에 장렬히 제가 구슴도치가 되겠습니다. 혹시 제 말에 불만 있으신 분은 댓글 달지 마시고 혼자 욕하세요. 혼자 욕하시면 제가 달게 먹습니다. 댓글 달아서 댓글에서 개소리 씹어리면은 바로 사용자 차단해버리니까 그래서 경문이라는 것이 뒷전풀이 할 때 반드시 필요하냐 어떤 경문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누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지 않아요. 다만 과거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안지거리 경문에서는 뒷전풀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한 20년 15년 전부터 송산인가 하는 양반이 쓰신 책에 내전풀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과거형 과거
과거에 제가 100년 전에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뒷전풀이 경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한양굿에서는 뒷전풀이 경문이 있어요. 근데 한양굿 뒷전풀이 경문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뒷전풀이를 경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만수바지하고 굿을 겸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부정풀이나 뒷전풀이를 따로 돼 있는 문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양꽃 국거리 중에서 부정풀이, 뒷전풀이를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들 구입해 가신 기본 다섯 권에 돼 있는 그 다섯 권 중에 고풀이라는 내용의 맨 뒤에 보면은 뒷전풀이로 쓸 수 있는 내용의 경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느 경문을 써야 되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다섯 권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고풀이의 의미라는 10페이지 고풀이의 의미 보면은 귀신 영산수비 해원풀이 뒷전풀이라고 해서 제가 한양꽃과 안진거리 내전풀이 한양꽃과 안진거리 내전풀이를 겸해서 합쳐서 이렇게 영산과 수비 푸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요 책을 다섯 권짜리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고풀의 의미라는 책을 뒷편에 뒤져보면은 뒷편에 뒤져보면은 뒷전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뒷전풀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관심 있으신 분은 선거리 부정풀이와 뒷전풀이 그 다음에 그것만 보시기 서운하니까 장구치는 방법까지 세트로 해서 세 권에 이렇게 여러분들 세트로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핸드폰 문자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